국민이 협동하여 전선을 건조, 함대의 규모를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귀선 한 척을 더 건조하여 돌격함의 전력을 더욱 신장해야 할 것이니 밤낮을 아껴 신명을 다해 소임을 완수하라. 본국에서 더는 명령서가 오질 않는다. 그렇소이다. 패전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도 없다. 태압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얘기군. 허나 아직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우리들만의 힘으로 어떻게든 전세를 다시 역전시켜야 허우이다. 그렇지 않으면 멸문이겠지. 태압계 인질로 잡혀있는 가설들이 아니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어찌하여 구로다군에게 우리 고니시군의 깃발을 달고 퇴각을 하라 명하시는 겁니까? 그래야 의주에 앉아있는 멍청한 명나라 장수놈이 이끼를 물 것이 아니겠는가? 외장 고니시 육기나카의 군대가 서둘러 평양성을 빠져나오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냐? 예, 장군. 일본 수군이 바다에서 대패를 하여 그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남하한다는 소문이 바다였습니다. 어이! 예, 장.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라. 내일 아침 출전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어부지라 하는 건가? 수군 장수 이순신에게 감사의 전원이라도 보내겠군. 마침내 조성은과 김명원이 이끄는 조명연합육군 6천여 명은 평양성으로 진격 일전을 치르게 되니 이른바 제1차 평양성 전투였다. 어디에 있느냐? 왜군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군이 물러갔다 증언을 하는 백성들도 여럿 있습니다. 성문마저 열어두고 꽁무니를 뺐단 말인가? 외놈들이 우리 천병에게 꽤나 겁을 집어먹었던 모양이로군. 성 안으로도 일단 적군을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잔적이 남아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잔적이 남아있어도 천병 앞에선 우합지절이라 하지 않았는가? 제고해 주십시오, 장군. 적정도 치밀하게 살펴야. 내가 황제의 명을 받은 장수임을 잊었더란 말인가? 명령은 내가 해. 조선군은 그저 따르면 그뿐이야. 진격한다! 진격하! 이 고개만 넘으면 평양이라. 쥐새끼 같은 놈들 모두 도망쳐버렸군. 조선은 이리 겁 많은 외놈들에게 조선까지 내어주었단 말인가? 선조와 조정 대소신료들, 나가 조선 백성들의 비원을 한 몸에 안고 전개된 제1차 평양성 수복전은 외장 코니시 유키나카의 계략에 걸려 이렇듯 참패로 그 끝을 맺고 있었다. 함경도 지방으로 건왕병을 모집하기 위해 급파됐던 왕자 임해군 순화군이 조선의 백성들에 의해 일본 제2군 선봉장 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겨지니
전황은 또다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전하, 벌써 행장이 의주로 왔다던가, 의주로 와서 과인의 목을 달라 위협을 하고 있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오라. 외장 가등 정적이 임해군과 순하군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하옵니다. 뭐라! 전하! 전하! 전하라는 거야! 어서 어휘를 부르지 않고! 전하! 평생 자리 없어서 전하! 항복이라뇨, 가당치 않습니다. 왜군이 왕자들의 목숨까지 틀어지고 협박을 하고 있으며요. 그는 망극하기 그지없는 일이나 두 분 왕자의 목숨을 구하고자 조선을 내어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소이까? 그는 제 생각도 같습니다. 이보시오 병판. 일단 전하의 어심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런 연유에 활로를 모색해야겠지요. 전하, 왕자들은, 외장의 손에 잡혀있는 왕자들은 야비가 얼마나 원망스럽겠는가. 그들을 어찌하면 왜군의 손에서 구해줄 수 있겠는가. 구할 길은 있겠는가. 그 길이 항복하는 데 있지 않으면 전하께 없어도 잘 알고 계시질 않사옵니까? 이순신으로 하여금 부산을 치라 하시옵소서. 그 길만이 또다시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비책이옵니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들으라. 이제 전황이 또다시 몰릴 대로 몰려 과인과 또한 왕자들의 목숨까지 외적의 발 앞에 던져진 것이나 진배 없는 바, 이 어찌 통탄하고 또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내 이제나 저제나 오직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대니, 그대가 조선의 전 수군의 힘을 모두 모아 적의 본진 부산을 치라 하면 외적은 퇴로가 막혔다 여겨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길만이 왜군의 배후를 압박하여 군사를 뒤로 물리는 길이 될 것이니, 부디 전심전력을 다해 싸워 과인과 이 나라 조선을 구하라. 언제 부산을 칠 수 있겠소이까? 어서 전수군에게 결진하라 명을 하세요. 일각이 급합니다, 장군. 지금 당장은 부산을 칠 수가 없소이다, 병판대관. 지금 사세가 얼마나 급박한지 모르시는 겁니까? 어가가 언제 적의 손에 떨어질지,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아무리 사세가 급박하다 해도 전투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오이다. 그 말, 어명을 거역하겠다는 소리로 들어도 좋겠습니까? 어명을 제대로 받들기 위함이라 여겨주셔야지요. 어가의 안위까지 밟겠다는 장군이 아니오이까? 병판대감! 당장 부산을 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당장 조정에 상처하여 무군의 죄를 물을 것이외다. 지금은 뭐라 하셔도 답은 하나입니다. 당장 부산을 칠 수는 없소이다. 그 말 책임질 수 있겠소이까? 장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외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을 설득하여 주십시오. 병판, 좌수사는 신중하고 또한 지략이 뛰어난 자일세. 그가 아니라고 할 때면 그만한 연유가 있을 터 그를 더욱 주밀하게 살펴야 한다 보네. 지금은 재고 따질 여가가 없습니다. 일각이 급하다고 하지 않았사옵니까? 좌수사 이순신이 부산을 치지 않겠다면 전라도 수군의 지휘권을 우수사 이역계에게 넘기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산을 치도록 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네. 전투에 임할 때면 조정의 판단보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더 정확하고 중하다는 것을 병판인 자네가 모른 데서야 말이 되는가? 장인어른께서도 이순신을 두어려 드시는 겁니까? 같은 현장 지휘관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흥분하였사옵니다. 이 자리는 사위가 장인을 찾아와 응석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병판이 전략감사 영감을 찾아와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건을 송구하옵니다. 자네, 그간 많이 지친 모양일세. 의주에 일각이라도 계셔보십시오. 피가 마르고 장부가 다 타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다 할 길이 없으니. 알았네. 내 나서 봄스, 수군 지휘관들을 만나볼 것이야. 앉으시오들. 이소삭, 그러니까 자네 말이 뭔가? 왕자들이 아니야 지켜지든 말든, 전하께 없어 망극한 일을 당하시든 어쩌든 결단코 부산을 칠 수가 없다 이 말 아닌가? 이수사, 이러지 맙시다. 어명이요. 어명을 거역하고도 이수사께서 무사 십성 싶다니까. 드릴 수 있는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부산을 칠 때가 아닙니다. 이보시오 이수사, 허면 의지는 의지의 조정이 아니는 어찌한단 말이오이까? 일단 관군과 의병 2만이 포진하고 있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버티고 그만으로 안 된다면 달리 활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킬 수 있다 여겼다면 부산을 치라는 명을 내렸겠소이까? 감사영감, 본진을 치는 것이 무엇인지 감사영감께서도 잘 아시질 않습니까? 본진을 치려면 최소한 적의 10배의 병력이 필요하오이다. 적선의 수는 대소선을 모두 합쳐 300척, 허나 우리는 전 함대를 다 모아도 50여 척 남짓합니다. 최소 동수는 되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승산 따질 때가 아니잖아 지금! 나라가 전망의 위기에 놓였거늘 하면 다 죽을 각오를 하더라도 적진으로 진격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수군을 모조리 잃고 나면 그때는 어찌 됩니까? 재해권을 내주고 기다렸다는 듯이 외국 본국에서 원군을 보내면요, 그때야말로 전황은 걷잡을 수 없어진다는 것을 어찌 모르신단 말이오이까? 지금은 때가 아니오. 소장 결단코 당장은 부산을 칠 수가 없소이다. 어찌 되셨습니까 장군? 부산은 언제 친답니까? 지금 당장 부산을 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 보시오 한만호, 어째 또다시 딴지를 걸고 나오시는 게요? 어명이에요 어명! 아무리 어명이라 하나 타당치 않은 일로 보입니다. 본진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 경상우수군을 전라자수군 놈들하고 섞어두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놈들이 나의 휘하 장수들조차도 하나 둘 바보로 만들고 있구먼. 장군, 그런 것이 아니오라. 이순신 그놈도 자네들하고 같은 말을 하면서 버티더구먼. 나는 이순신도 자네들도 납득하기가 어려워. 전학기 없어 무너지시면 이 나라도 끝이야. 나라가 없는 마당에 함대는 지켜서 뭐에 쓰겠다는 것이? 장수에게 가장 큰 명예는 전장에서 죽는 것이다. 부산이야말로 우리가 죽을 자리인 것이야.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게. 기어이 승산 없는 싸움을 하시려는 겝니까? 승산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어. 원칙에 그렇다는 게야. 전투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다. 진퇴는 그 흐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야. 지난번 전투 이후에 외놈들은 크게 사기가 떨어졌다. 그러니 부산에 처박혀 나올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게야. 하면 지금 이런 때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적들을 몰아붙여야 할 때인 것이다. 불리한 것은 압니다. 허나 어명입니다. 장군, 전학교서 장군도 우리 전라 좌수군도 버리려 한다면은 그때는 저 영 껄쩍지근 하면은요, 이 그 전투를 하는 신용만 하는 것은 어쩌겠나? 이 부산 포에다가 함대를 끌고 가서 멀찌거니 떨어져 있으면서 누구들을 얼른 안 나오면 다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무리역시만 하면은 이 전하께서도 전투는 어명을 받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게야.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결단코 부산을 치지 않을 것일세. 어라! 이순신의 부산을 치지 않겠다! 진정인가? 과인이 그리도 간곡히 명을 하였음에도 이순신의 부산을 치지 않겠다 했단 말인가? 그렇하옵니다 전하. 이순신에게 조선의 내일이 안중에나 있겠소이까? 이보시오 병번! 어가의 아니는 조선의 아니, 헌데 어가의 아니보다 함대의 아니를 먼저 걱정하고 있지 않소이까? 과인의 뜻도 다르지 않다. 이순신이 제 함대와 군사들만의 안위를 지켜 그 힘을 대체 어디에 쓰려 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어명을 거역하려 드신다면 전압계 우선 장군께 칼을 휘두르려 할 겁니다. 아니, 최소한 함대의 지휘권만이라도 빼앗으려 하시겠죠. 그 지휘권 아무에게나 함부로 던져주어도 괜찮으신 겁니까? 정만호, 원수와는 제가 잘 압니다. 어느 정도는 저와 닮은 데가 많은 사람이니까요. 가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란 놈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주길 바라는 그런 부류들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데서 오는 패착이나, 여하튼 그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사는 그 욕구를 끊임없이 부정당해왔습니다. 이제 그가 그 지휘권을 갖게 된다면 그는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할 겁니다.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도 마다치 않겠죠. 지휘권을 절대로 그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타협이 필요하다면 타협을 하십시오. 김첨사의 말대로 싸우는 척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해야 한다면 그 또한 마다할 연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군, 제가, 아니 나아가 동료들이 인정하는 지휘관은 오직 장군뿐이십니다. 우린 오직
장군의 지휘하에 싸우고 싶을 뿐입니다. 웬 줄 아십니까? 그 길만이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전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길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크게 심려치 말게. 내가 함대의 지휘권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일세. 타협을 하거나 사수를 쓰지도 않을 것이야. 그럴 만한 여유가 우리에겐 없어. 장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혹 제가 짐작한 바가 맞습니까? 마수가 되어준다지 않았는가? 그러면 시작을 해봐야지. 이순신의 구명을 위해 이리 한다름에 달려온 것이냐? 이순신 그자가 그리도 대단해. 서울이 다를 때는 아니라 여겨지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이순신을 버릴 때가 아니옵니다. 그간의 전공으로 볼 때 이순신이 조선 제1의 장수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순신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듣기 싫다. 아버마마. 명을 번복할 의사가 내겐 없어. 마지막 한 번이옵니다. 그 명마저 거역하지 않다면 그때 이순신을 버리셔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중신들 중 그를 설득할 수 있는 자를 남쪽으로 자송하시옵소서. 설득할 수 있는 자나 서해를 말하는 것이겠지. 아니옵니다, 아바마마. 설득하다 안 되면 그를 잡아올 수 있는 자를 보내셔야 하옵니다. 그게 누구냐? 원로의 고생이 자심하실 것입니다, 대감. 저보다야 저밖에 없어. 부은조로 향하시는 길이 멀고도 고단하시겠지요. 대감의 행보가 부디 이 나라 조선을 누란의 위기에서 구하는 길이 되었으면 하오이다. 그건 모두 이순신이 어찌 나오느냐에 달린 일이지요. 하면 소신은 이만. 자, 가자. 예. 하필이면 왜 윤두수입니까, 저가? 윤두수야말로 가장 오랫동안 자수사 영감을 경계해온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윤두수를 선택한 게야. 지성이면 하늘의 마음도 돌려놓는 데다 이순신의 충정이 지극하다면 윤두수의 마음도 돌려놓겠지. 그 마음조차 돌리지 못한다면 아바마마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어김없는 사실이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장군, 이순신이 제거된다면 수군의 지휘권을 노릴 자는 원균뿐입니다. 그자가 지금 곧 이곳 부산을 치고자 한다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은 단 한 가지. 상륙하여 단병전을 벌이고자 하겠지. 허면 우리 일본 수군의 압승입니다, 장군. 왜군이 부산으로 향하는 연안 해안을 중심으로 성을 쌓고 있다 했는가? 그렇습니다, 장군. 이미 부산의 외성은 축성이 거의 끝난 상태고 안골포와 가덕도의 외성은 축성이 한창입니다. 이는 부산포 외의 항구를 더 확보하기 위한 계책입니다. 본토에서의 보급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겠죠. 게다가 가덕과 안골포 사이의 바닷길은 매우 좁습니다. 적들이 화포를 가진 것을 감안할 때 만일 우리 수군이 부산으로 진격할 경우 적들은 육지에서 화포로 우리 수군을 공격하려 들 것이외다. 무엇보다 성을 쌓고 있다는 것은 장기 주둔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금 포구의 상계에 있던 적선들이 모조리 부산 본영으로 결진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조선 수군과 산발적인 해전은 포기한다. 적과의 교전은 항상 부산. 아군의 본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서 싸울 것이다. 부산 본진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한다. 부산은 아군의 가장 중요한 보급로다. 적으로부터 철통같이 방어해내지 못한다면 전쟁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앞으로의 전투에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전위군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적의 심장부, 본진을 공격할 경우 먼저 제압해야 할 것이 인근 도서 육지에 설치된 화포다. 어떤 경우에서든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초란환으로 적의 추격을 따돌리고 신속하게 퇴각하라. 또한 적선을 만나 교전을 벌일 위험이 있으니 그를 위해 경쾌선의 선미에 어모조와 전투조를 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서서! 준비! 서서! 사들의 훈련이 참으로 잘 되어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장군. 과찬이십니다, 대감. 그리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을 꽁꽁 감추어 놓고 출전을 미루고 있으니 전하 깨워서 그토록 진로를 할 수밖에요. 때가 이르면 출전을 할 것이라 전하께 고해 주시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병판에게 들으니 전하 깨워서 망극한 일을 당하시어도 때가 이르지 않으면 출전을 하지 않겠다 하시었다고요. 소장은 조선의 군사들과 백성들을 믿습니다. 또한 대감을 비롯한 조정 대소 신료들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전하께 없어 망극한 일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그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출전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수군이 전력을 잃으면 재권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이 전란은 종지부를 찍기는커녕 더욱 길어질 것입니다. 끝끝내 전하의 명을 거역하시겠단 말씀이오이까? 승산 없는 전장으로 부하들을 몰아넣으라 한다면 하늘의 명이라 해도 받들 수가 없지요. 어찌 그리 죽음을 두려워하시오? 장수로서 어찌 그리 목숨을 귀히 여긴단 말이오이까? 전란이 터진 그날로 부하들과 제 목숨은 이미 버렸소이다.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나라 조선의 안위를 위해서입니다, 대감. 전하 깨워서 장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장군은 더 이상 전장을 지킬 수가 없소이다. 아시겠소이까? 외적을 섬멸하고 이 전란을 끝내는 그날까지 소장, 전장을 떠날 의사가 없소이다. 그대들의 상관이 어명을 거역하겠다고 하는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지는 아니하겠지. 이 자는 오늘부로 자네들의 상관이 아닐세. 그저 묵은지죄를 저지른 죄인일 뿐이야. 저희들은 장군께서 이 나라 조선을 누란의 유기에서 구하는 길을 밝히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감께서는 어찌 그것을 전하를 능멸코자 하는 말로 들으신 겐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라? 그러면 그대들은 이제와 합세를 해서 전하의 명을 거역이라도 하겠다는 게인가? 한번 해봅시다. 장군이 언제까지 전장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어디 잡아두리세요. 전라도의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이순신의 군사들을 제압하고 그놈과 그놈의 예하 장수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다니까요. 좌상대감, 일단 좌정을 하시지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책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당장 전라 좌수군을 제압하고 그 장수들을 모두 잡아들이다니까요. 적에게 겨눌 칼도 부족하거늘 어찌 아군에게 칼을 겨누라 하시오이까? 내게 먼저 칼을 빼는 건 저쪽이에요. 날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했다니까요. 난 전하의 명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들이 내게 칼로 제압을 하려 했다면 그것은 전하께 칼을 겨눌 것이나 진배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소이까? 대감, 누가 뭐라 해도 수군 장수들 중 가장 유능한 지휘관은 이순신입니다. 그를 부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이순신을 그리 두어할 요량이시오이까? 허면 나는 권감사마저도
어명을 거역하라는 죄인으로밖에 취급할 수가 없어요. 권감사께서 하실 수 없겠다면 이역기를 설득하세요. 그로하여금 함대의 지휘권을 장악하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니겠소이까? 이역기는 왕실의 족친이요. 근데 어명을 거역할 수 있겠소이까? 우리가 바다에서 외적을 맞아 싸운 것이 모두 몇 번이지? 다섯 번입니다, 장군. 그중 우리 전라 우수군만의 힘으로 싸운 것은 단 한 번도 없지. 그렇지 않은가? 장군. 감사 영광과 좌상대감이 날더러 이순신의 함대를 뺏으려 하는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그와 그 휘하 장수들을 제압하고 함대를 빼앗아 적진으로 가라. 만일에 내가 함대를 지휘한단 말이지, 지금까지처럼 늘 그렇게 이길 수 있겠는가? 어명을 따르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이오. 어명을 따르면 함대를 잃겠군. 함대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난 왕실의 족친인 몸, 그 명을 받들어야만 하는가? 귀하 장수들과 함께 전라 좌수영으로 가겠습니다. 이수사. 그러나 이순신의 함대를 접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순신의 함대와 합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보시오, 이 장군. 좌수사 이순신만큼 함대를 효과적으로 지휘할 힘이 소장에겐 없습니다. 그를 보좌하고 부하들을 독려하여 전장에 나아가 물러섬 없이 싸우는 것, 그것이 소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장군까지 이같이 무모하게 굴어서는 아니 됩니다. 장군은 왕실의 족친임을 잊으신 겁니까? 이것은 전장을 함께 누볐던 이순신의 동료 장수로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왕실의 족친으로서 어가와 이 나라 조선의 안위를 위해 내린 결정이외다. 하면 소장은 이만. 그만 의지로 길을 잡으시지요. 사세가 이러하니 차라리 전하를 설득해 보심이 더 옳은 일로 보입니다만. 이 하상도에 말이지요, 수군 지휘관이 어디 이순신과 이역기뿐이랍니까? 하나가 더 있지요. 왜? 내 장군만 믿으면 되겠지요. 여부가 있겠소이까? 맡겨만 주십시오. 이번에야말로 장군의 충심을 전하께 보일 때입니다. 그 어느 전공보다도 더 크다 하실 거예요. 하면 네, 전라 좌수영으로 먼저 가서 장군을 기다리지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전라 좌수영 장수들 모조리 무력 제압하고 지휘권을 빼앗겠다고요. 그래서 이 길을 출전을 하겠다고요. 장군께서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좌상대감의 명이야. 잘못된 명입니다. 그 명을 받드느냐 마느냐에 따라 수군의 총패가 걸렸습니다. 말리셔야 합니다. 기열령님, 뭐라고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장군을 말리셔야만 합니다. 자네도 한마누 꼴나고 싶은가? 기열령님, 상관의 명령이고 전하의 어명이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해? 황관나리, 여기서 뭐 하십니까? 글쎄다,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구나. 고마 하이소마, 한숨 소리에 하늘이 다 들썩거린다 아닙니까? 한수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게냐? 뭐 하고 있는 게야 우리가? 그걸 몰라서 무십니까? 외놈들 물리치려고 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남의 땅에 척 쳐들어와가 죄 없는 사람들 마구 치기 삐리는 그놈들, 그놈들 싹 물리치려고 이리 욕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오늘 무슨 일 있었습니까? 한수야, 너는 나를 믿느냐? 장군,
무슨 일인가?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좌상 대감이 경상 우수영을 다녀왔답니다. 경계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전라 우수사 영감에게 시키는 일을 원장님께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경상 우수군은 지금까지 함께 전장을 누비며 분전한 동료들이다. 나는 원수사와 휘하 장수들을 믿네. 결코 대의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않을게요. 나으리, 우반우가 외방으로 순실 나가십니다. 장군께서는? 방금 내하로 드셨습니다. 그래, 지금이 기회다. 어서 움직여. 예! 경상 우수영 함대 지휘권을 저희들이 접수할까 합니다만. 뭐야? 한계야. 경상 우수영 함대의 지휘권을 저희들이 접수할까 합니다만. 뭐야? 이건 내놔! 전라 좌수영의 장수들을 무력 제압하고 함대를 접수하겠다 하신 장군의 결정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악명은 곧 죽음이다. 그걸 모르는가? 매셔라. 놈들이 항명을 하거든 뭘 살성 싶더냐? 니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는 게야? 장군께서 전라 좌수영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 좌우수군과 연합하기 위하여 가고자 하신다면 소관, 장군을 매실 것이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건군. 없었던 일로 해주마. 아니, 네놈의 기계는 높이 사주겠다. 그만 됐으니 어서 풀어. 소관, 군사들을 이끌고 전라 좌수영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훈련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전장으로 나아가 적들을 물리친 연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저거! 뭐야? 되었어. 되었구만. 경상 우수군이다! 경상 우수군이 온다! 경상 우수군이 왔다! 그래도 너무 늦진 않았군. 전라 우수군이 오기 전에 일을 마무리 지으면 되니까. 경상 우수영 건관 진무 및 병졸 1030명 3군 합동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결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근데 우수사 영관과 제장들은
이공관 어디 있느냐? 이공관 끌고 와! 썩 끌고 오지 못할까? 네 이놈 이공관! 이공관 네 이놈 감히 상관을 능멸하고 함대를 함부로 움직여 내 오늘 이놈을 죽여버리고야 말 것이니라. 예! 비켜! 장군이야말로 칼을 거두십시오. 명을 어긴 부하라 할지라도 함부로 뵐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놈부터 베어주랴. 장군, 물러서라! 안 됩니다, 장군. 칼을 거둬라, 정만호. 장군. 그렇게 해. 전관 이영남을 속히 감금하라. 예, 장군. 경상우수군의 자중질환은 곧 수군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감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오이까?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결국 좌상다감이 제게 내리셨던 명을 원수사님에게까지 내리셨군요. 장군께서는 그 뜻을 받을 생각이셨고요. 권관 이영남에 대한 처리는 원수사께 맡기겠소이다. 이수사님. 나는 원수사께서도 삼군이 결진하여 싸울 필요성을 부정치 않으신다 믿고 있소이다. 이수사, 자네가 지금이라도 어명을 받들어 부산을 치겠다 한다면 연합할 뜻이 있어. 그것이 불가한 연유는 이미 밝힌 바 있소이다. 하면 연합은 없어. 내 무슨 수를 쓰든 니놈을 잡아 의주로 압송하고야 말 것이니라. 사님, 권관 이영남은 어찌 처리하실 요량이소이까? 그를 따른 천여 명의 군사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리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뭐요, 이 수사? 글쎄요, 홍철릭을 잊고 장군으로 칭해진 것이 수삼년. 난 지금까지 장군의 직위를 내리시는 것은 전하시나 그를 인정해주는 것은 부하들이라 여겨왔소이다. 현명한 판단을 하세요. 그래야 장군의 그 홍철릭이 마지막까지 명예로울 것입니다. 이제 그만 의주로 돌아가 주십시오. 가서 전하께 지금은 싸울 수 없다는 좌수하 영감의 뜻을 고하고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장군께서는 지금 당장 부산이 아니라 평양으로 진격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허나 그것은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나는 전하의 어명을 받자온 몸일세. 저와 동료들은 장군을 결코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보게! 설령 장수들이 장군을 의주로 압송하는 것을 묵인한다 해도 군사들과 백성들이 그를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모하게 굴지 말게. 자네들마저 무군의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싶은가? 두렵지 않습니다. 대체 뭔가? 대체 무엇이 자네들을 그토록 무모하게 만드는 게야? 시간입니다, 대감.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방비를 서둘러 온 시간. 전란이 터지고 적진으로 진격하여 함께 싸워온 시간. 그 시간이 심어준 믿음과 또한 희망 때문입니다. 좌상대감께서 오셨습니다. 좌정하시지요. 전하를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하진 마시오. 좌상대감. 시간이라. 몇 해 전부터 전란의 조짐을 감지한 것이 어찌 장군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장군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는 않은 듯하오이다. 그 시간을 안일하게 지나온 죄가가 있다면
이번엔 내가 치르겠소. 장군을 압송치 않겠소. 장군의 뜻대로 싸우시오. 대감. 허나 꼭 싸워서 이겨야 하오이다. 이기지 못한다면 그땐 전하께서 명하시지 않는다 해도 내가 장군을 기필코 전장에서 끌어내리고야 말 것이오이다. 소장, 적을 맞아 싸워 기필코 이길 것이오이다. 믿고 기다려주시오. 이순신이 당장 부산을 치지 않겠다 했다. 헌데 그대는 귀자를 이곳 의주까지 압송치 않았다. 전하. 연유가 뭔가? 대체 그 연유가 뭐야? 이순신만이 이 전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장수라 여겼기 때문이옵니다. 그런 자를 전장에서 끌어낼 수가 없었사옵니다. 왕자들이 왜군들의 손에 죽고 과인마저 왜군들에 의해 살육을 당한 연후에 그때 이기겠다 하던가. 전하. 왕실이 몰락한다면 이 나라 조선은 주인을 잃는 게야. 왕실이 없어지면 그 의미도 없어. 그대가 그걸 모르지는 않겠지. 헌데 어찌 그대는 무도한 무부와 부화 내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전하. 당장 전라 좌수영으로 선전관을 보내라. 이순신을 잡아오라 이르라. 오지 않겠다 하면 그 자리에서 베어버리라 하라. 아니 되옵니다 전하. 부디 한 번만, 한 번만 이순신과 그의 수군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유노할 수 없다. 오가는 신등이 목숨으로 지킬 것이옵니다. 밤낮을 아껴 북산도에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만들 것이옵니다. 신에게 단신으로 가 평양 행장과 싸우라 하면 그도 마다치 않을 것이옵니다. 마지막 한 번이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순신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만에 하나 그가 싸움에서 진다면 그때 그의 목숨을 거두어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대의 목숨도 거두겠다. 이곳 의주가 왜군들의 손에 떨어지기 전 이순신이 부산을 쳐 왜군을 섬멸하지 못한다면 내 그대의 목숨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대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야. 그래도 그대는 이순신에게 기회를 주라 하겠는가? 그리하겠습니다. 소신의 목숨과 가문의 내일을 걸겠습니다. 이순신이 이기지 못한다면 먼저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진정인가? 그러하옵니다 전하. 적선은 아직도 400척에 이르니 우리의 전력은 저들의 4분의 1밖에 되질 못하고, 게다가 바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최대 6만. 내가 적이라면 말이야, 그 정도의 함대와 병력이라면 이곳 전라 좌수영 본진을 치겠네. 그러나 적은 지난 한 달간 한사코 전면전을 피해왔어. 그 연유가 어디에 있다 보는가? 단지 10차례의 패전으로 예기가 꺾인 탓은 아니라 여겨집니다만. 하면 이제야말로 내가 승부수를 띄울 차례인가? 장군, 이순신이 선전 포고를 했다. 그렇습니다 장군. 임진년 9월 1일 조선 수군은 그대들 일본 수군의 본진인 부산을 칠 것이다. 항복을 한다면 받아줄 것이로되 싸우고자 한다면 그대들의 함대를 철저히 경멸함은 물론 상륙하여 단 한 명의 병졸까지 모조리 섬멸하고야 말 것이다. 괘씸한 놈! 간단지기 짝이 없는 놈 같으리라고! 이리 분개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방비를 해야지요, 방비를! 지금 우리가 가진 수군의 전력으로는 바다에선 도저히 이순신을 맞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남은 수군의 잔여 병력 4천을 전위군으로 내세웁시다. 그들만의 힘으로 이순신의 수군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는 자살 행위입니다. 감수해야지요. 최소한 이순신 그놈이 부산으로 오는 시각을 지연시킬 수는 있을 것이니 말이지요. 장군, 신시까지만 시간을 끌면 썰물이요. 하면 조선군은 일단 바다에 진을 펼치는 것조차 힘들어지겠지요. 그때를 노려 육지에서 일제히 공격을 합시다.
퇴각하면 그들은 배를 버리고 상륙하여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외다. 그대로 퇴각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소이까? 퇴각을 할 놈이 선전포고를 했단 말이오이까? 장군, 만일에 대비해 도성에서 남한 병력 2만을 속히 부산으로 불러들이세요. 이제야말로 우리 일본군의 위력을 이순신에게 보여줄 차례입니다. 우리 조선 수군은 임진년 9월 1일 적의 심장부인 부산 왜군 본진을 공격할 것이외다. 어윤감님, 가장 빠른 진격로는 어딥니까? 지금은 바닷길이 험하고 일기 또한 불순하니 외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수로는 단 하나, 가덕과 안골포 사이에 협수를 통하는 길뿐입니다. 적은 안골과 가덕, 이곳 협수로를 지날 수밖에 없어. 일단 이곳에서 화포로 적함을 공격해야 할 것이오. 장군만 믿겠소이다. 임진년 8월 28일, 마침내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수군연합함대는 일본군의 본진 부산 공격을 시작했다. 조일전쟁 발발 넉 달 만의 일이었다. 안골포입니다. 수로가 좁으니 길을 바꿔야 합니다. 성진하라! 장서진을 펼쳐라! 성진하라! 내로 들어섰습니다. 기다려라. 적선이 최소 10척 이상이 들어서면 내 공격을 시작한다. 지금이다. 방포 준비. 放炮了！
속도를 높여라! 전속력으로 협수로를 통과한다! 속도를 높여라! 전속력으로 통과한다! 퇴각을 하자 했소이까? 그렇습니다, 장군. 적진이 눈앞에 있는데 퇴각을 하자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동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하면 함대 전체가 역풍과 싸우며 항진해야 된단 말이오이까? 그렇습니다, 장군. 이거야 원. 저런 정도의 바람이 분다면 적과 싸우기보다 항진 그 자체가 더 힘들 공산이 큽니다. 글몬, 부산포의 당도 허기도 전에 우리 악어들이 퍼져볼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요? 이래서야 어찌 부산 본지까지 진격하여 적을 섬멸할 수 있겠소이까? 악천후와 싸우고 또한 적이 배치한 전처 함대와의 결전도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전력을 소모하고 난 연후에 부산에 당도한다고 해도 상륙하여 적의 본거지를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안골과 가덕에서 승리를 했으니 그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겠지요. 이순신과 이순신 그놈의 함대는 이제야말로 이곳 부산 아군의 본진에 깃발을 꽂을 수 있겠다 믿겠지요. 허나 이곳 부산 본진에 들어서 배를 세우고 상륙하는 순간 바로 그 자신감이 저들의 덫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부산 본진을 점령하지 않겠소. 적의 병력은 최소 우리의 3배이니 우리 수군만의 힘으로 부산 본영을 점령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가당치 않은 일이었소. 허나 퇴각을 할 수도 없소. 이번에야말로 적에게 그들의 본진이 공격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오. 우리의 목표는 부산 본진 점령이 아니라 적함을 요격, 분멸하는 데 있어. 하면 우리는 이 전투를 통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어. 그 하나는 적에게 부산 본진도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하여 본국과의 수로를 차단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이오. 둘째는 아군에게 적의 본영을 공격,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겠지요.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한 무기는 아군의 사기임을 여러 제장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미소. 적을 앞에 두고 싸워보지도 않고 물러선다면 바로 그 중한 무기인 사기를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수군에게 언제나 적은 둘이요. 전장에 나온 이상 우리를 가로막는 적이 악천후라면 그와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 수를 빠져나가면 곧 부산입니다, 장군. 2만도 안 되는 병력으로 우리 일본군의 본진을 치겠다? 앙포하라! 이순신과 조선의 함대를 모조리 경멸하라! 물격하라! 적선을 한쪽도 남기지 말고 분멸하라! 공격하라! 초공격하라! 마침내 임진년 9월 1일 오후 2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부산 일본군 본진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부산 해전에서 이순신이 선택한 진영은 장사돌진이었다. 황포라! 황포라! 일본군은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 유리한 위치에 화포를 설치하여 일제히 포격을 감행했다. 곧
역사 화기는 기대가 높아질수록 그 사거리가 길어진다는 특성도 볼 때 부산 해전은 이순신의 함대에겐 결코 유리한 싸움이라 볼 수 없었다. 이순신이 장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육지로부터 가해질 화포 공격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진영이 바로 장사진이었기 때문이다. 물력하라! 적선을 한 척도 남기지 말고 분멸하라! 이란! 못들 하는 게! 저놈들이 배를 떼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요량이야! 사거리는 충분하다! 적선을 제대로 겨냥해! 그러나 수만에 이르는 적이 육지로부터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으므로 이 진영조차도 안전할 수 없었다. 무난하게! 훈련한 대로 하면 돼! 예, 장군! 야, 서둘러! 서둘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부하라! 목표는 적의 본영이다! 상륙하여 어전히 쓰라버리자! 방파하라! 구하러 가겠습니다. 사사로운 정리를 인한 것이 아닙니다. 조선의 판옥선을 단 한쪽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장군. 경상 우주군 대장전에 배를 붙여라! 허나 나리, 물살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아군이 공개에 차 있는데 목만 있겠다는 게야! 배를 돌려라! 전승용으로 배를 붙여라! 우물 가르지 말고! 경상 우주군 대장선을 구하러 간다! 군산 대장 노를 힘껏다와라! 노를 가라! 우리 일본군의 편을 들어주는구나. 방포 준비! 적선을 정 조절하라! 전선으로 벨벨 돌려! 이미 적의 사거리를 놓았다! 모두 죽고 싶은가! 벨벨 돌려! 이놈들아! 어서 돌려! 전선으로 노를 쳐라! 대장선이다! 방포하라! 국가를 놓쳐라! 노를 쪄라!
속도를 내라! 사정으로 던져라! 어서! 쫓아내서 던져! 던져! 어서! 누구를 던져라! 던져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제대로 들게 아니하게! 제대로 들게 아니하게! 당황하지 마라! 속게 보조로 돌아간다! 속돌려 살아! 속돌려 살아! 죽을 일 말자에 속돌이 줘! 뭐해 당겨!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적의 사거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장군. 제대로 조언을 해! 단 한쪽이라도 좋으니 조선의 지원선을 날려버려라! 자리십조 나으리!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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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을 하라! 나리! 나리! 속도를 높여! 아닙니다, 나리! 나리! 아니! 아니야! 장군! 아무래도 태각을 해서 쫓고 살펴보는 것이. 태각은 없다. 조선을 모조리 분멸하라. 그것이 목돈만우총리 가장 원하는 일이다. 방포하라! 임진년 9월 1일 부산 해전. 이 해전은 옥포, 당포, 한산으로 이어지는 지휘권을 장악했던 이순신이 왜군의 심장부인 부산을 공격함으로써 남해안의 지휘권이 모두 조선 수군에게 있음을 만천에 공포한 전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날 분열된 외선의 수만도 백여 척에 이르니 실로 장쾌한 대첩이었다 할 것이다. 이날 전투에서 조선 수군 측은 31명의 전상자를 냈으니 단 한 명의 전사자도 내지 않았던 옥포 해전에 비한다면 크나큰 피해라 할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기별을 받고 왔습니다. 녹도 만호 정운의 아비 됩니다. 삶에는 반드시 명이 있나니 사람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진실로 아까운 게 없는 것이다. 그대와 같은 충이야말로 고금에 드물거니 나라 위에 던진 그 몸 죽어도 살아있는 것과 같다. 녹도 만호 정운 정충보국이란 건명이 말해주듯 전장에 나가면 물러섬이 없던 인물이다. 옥포에서 한산 그가 전산 부산 해전에 이르기까지 그 세운 전공이 혁혁했으니 가히 전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선 1등 공신이라 할 만했다. 하나 군왕선조는 그를 공신록에도 올리지 않았다. 의주 몽진길을 배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신이 된 내관이 24명에 이르렀던 것을 볼 때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역사는 오늘날까지 그의 충심을 기억하고 있다. 삼도에 주둔한 대일본국 모든 장수들은 들으라. 물록 원년 10월 총결진하여 진주성을 공격하라. 진주성을 교두보로 삼아 기필코 전라도를 점령 병참기지로 삼으라.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연전 연승으로 일본군이 지휘권장악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수륙 병진이란 기본 전략을 대폭 수정하기에 이른다. 남서 해안의 수로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육로를 통한 진경로 확보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진주성은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었다.
경상우도의 의병과 관군들에게 보내는 통문일세. 속히 전하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장군. 수만의 왜군이 이곳 진주성을 총공격한다는 첩보가 속속 입수되고 있습니다. 진주성의 병력은 관민을 모두 합친다 해도 3천 남짓. 우리만의 힘으로 왜군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상우도의 관군과 의병의 저력을 보일 때입니다. 속히 진주성으로 와주시오. 병력 지원은 사양하겠습니다, 감사영감. 어이, 김목사, 성 안에 모인 군사가 3,800에 불과하다 하질 않았소이까? 허나 적은... 많게는 3만에 이르겠지요. 하나, 진주성으로 모든 전력을 집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 김목사의 말이 100번 치당합니다, 감사영감. 금산성에 주둔한 채 전라도 북단을 노리는 왜군이 2만, 부산 본진에 포진한 채 제권을 넘보는 왜수군의 수가 3만에 이릅니다. 우리가 진주성으로 집중한다면 오히려 전라도의 전선 모두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적을 잡아두는 것이 가장 큰 비책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자 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장군. 왜군의 병력이 우리 진주성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전라도군이 김목사를 병력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나 화포와 화약 등의 물량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소이다. 그만으로도 우리 경상우도의 관군들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김목사, 쉽지 않은 일일겁니다. 권 감사님과 이수사님께서도 해내신 일입니다. 그를 거울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진주목의 관민들과 경상우도의 관군과 의병, 그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진주인군의 모든 농지를 철저히 청해하고 백성들을 모두 성 안으로 집결시키라. 여인네들도 모조리 남복을 하시오. 하면 우리 조선군의 병력이 지금의 배로 보일 것이니 적을 기만할 수 있을 것이외다. 적의 수는 최대 3만, 전투가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는, 화포의 사용을 자제하고 화약은 최대한 아껴라. 성벽을 오르는 적은 일단 끓는 물과 투석으로 제압해야 할 것이다. 웅치와 이치의 경계병력을 더욱 강화하시오. 금산성 공격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경문을 충청도의 본거지를 두고 있는 의병들에게 속히 띄워야 할 것이오. 아시겠소이까? 명심하겠습니다, 장군. 전라 좌수군 전진기지라 하셨습니까? 그렇소이다. 왜수군이 진주성으로 집중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하오이다. 그들이 본진에서 병력을 빼는 순간 또다시 본진이 공격받을 수도 있으리라는 두려움을 심어줘야 하오. 그 길은 오직 수군을 부산의 가장 지근 거리에 전진 배치하는 길뿐이오. 어연감님, 견내량 인근의 도서 중 안정적인 포구를 확보하고 우리 수군이 장기 주둔을 할 수 있는 섬이 없겠소이까? 그럴 만한 섬이 있습니다마는. 그 섬이 어딥니까? 한산도입니다, 장군. 김총사와 어영감께서는 함대를 몰고 견내량으로 이동, 견내량 봉쇄에 만전을 기해 주시오. 멜리얼. 예. 견내량 인근 바다를 주밀하게 탐망하여 왜군의 움직임을 속히 본영으로 알리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오. 주력 함대가 견내량을 봉쇄하고 있는 동안 이총사 차례는 한산도 전라좌수군 전진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하네. 자, 곧 해가 진다. 작업을 서둘러라. 노역에 동원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하오이다. 군사들에게 고통을 분담할 것 또한 설득하시오. 민심을 잃고서는 이 전란을 승리로 이끌 길이 요원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오이다. 장군은 잘 버텨주고 있겠지. 곳곳에서 전선이 밀리고 있다는 첩보가 속속 당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단 한 명의 원군도 없이 우리만의 힘으로 이곳 진주성을 지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군.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이 나라 조선을 버려들진 않겠지. 임진년 10월 4일 마침내 3만여 명의 일본군은 진주성 동쪽 고지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바 진주대첩 그 시작이었다. 장군, 원군입니다. 조선군입니다. 경상 우병사 유수인이니라 속히 성문을 열어라. 멀근이 넉넉히 보고 있는 게요. 어서 성문을 열어라. 멈춰라. 장군! 성문을 열지 못함을 용서하시오, 우병사 영감. 지금 성문을 열면 왜군은 밀물처럼 성으로 밀려들 것이오. 하면 진주성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적의 수중에 떨어지고야 말 것이오이다. 앞으로의 싸움이 꽤나 고단할 겁니다, 김 목사. 우병사 영감, 우리의 분전이 진주성 사수의 작은아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오이다. 문을 빕니다. 드디어 우리 경상우도의 강군이 외적을 섬멸할 기회가 왔느니라. 오늘만큼 나는 내가 조선의 장수인 것과 그들의 상관인 것이 자랑스러웠던 나라는 없느니라. 우리 경상도군은 최강의 강군임을 잊지 말지니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적을 맞아 싸워 이겨라!
또 적은 데다 사기마저도 잃는다면 이젠 정말 끝이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심리전에 말려들 이 뭐하는 짓들이야! 저게 간교한 교란책이다! 모르나! 속히 해! 계산해! 와자! 모두들 마음을 단정히 하게. 성문을 열 수 없어. 시신조차 거둘 길 없으니 망자들의 넋을 저리라도 달래라 했네. 장렬하게 죽어간 우병사 영감과 그 휘하의 군사들도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의 마음만은 알고 헤아려 줄 것이라 나는 그리 믿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열 배가 넘는 왜군의 위세에 눌려 공포에 떨고 결국 마음으로부터 적에게 져 이 진주성을 내주게 된다면 저들은 우리를 용서하지도 또한 편히 눈을 감지도 못할 것일세. 병력에서도 군비에서도 또한 군사의 기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열세임을 알고 시작한 싸움일세. 그럼에도 우리가 왜 진주성을 닫아걸고 결사항전을 결의하였는가. 우리의 가솔, 이웃, 나아가 이 나라 조선의 만 백성을 총칼로 유린한 외적을 섬멸하지 않은 결의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 결진마음보다 더 큰 무기는 없네. 그 결진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전장에 선다면 승리는 우리의 몫일세. 나는 우리 경상우도의 모든 군사와 의병들의 힘을 믿네. 그들이 각자의 전장에서 왜군을 섬멸하고 곧 이곳 진주성으로 진격해올 것일세. 부디 희망을 잃지 말게나. 진주성은 이미 왜군에 의해 포위됐어. 달리 소식을 전할 길이 없어 경상우도의 군사들과 의병 제휘들께 이 유등을 띄워 우리 진주성 관민들의 결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경상우병사 유승인 장군과 그 휘하 군사들은 장렬히 전사했어. 우리는 그들의 그 고매한 충정을 받들어 죽음으로 이 진주성을 지킬 것입니다. 경상우도의 관군과 의병들은 모두 진주성으로 결진해 주시오. 더불어 조선을 구하고자 합니다.
진주성 전투. 진주성 성곽을 세계에 두고 조선군 3,800과 일본군 3만이 대치했던 이 전투는 임진년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만 6일간 낮밤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전개된다. 장군, 첩보는 당도하였는가?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 듯합니다. 진주성이 공격을 받은 것이 오늘로 며칠째인가? 이제 엿새가 지났습니다. 의병들은? 아직 김 목사와 진주성의 관민들에게 지운 짐이 너무 무겁구먼. 첩보가 틀린 게 아닌가? 진정 저 진주성에 처박힌 조선군이 3,800군이가 공성을 준비하기 한 달 전부터 간절을 보내 수십 차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장군. 한데 6일이 지나도 어찌저리 잘도 버틴단 말인가? 오늘 밤에 끝내 군사들을 준비시켜. 조선 놈들 낮 동안에 전투로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게야 오늘 밤 기습하여 모조리 도륙을 내구려 말 것이다. 화약이 동일하다니 그게 사실이냐? 장군, 이제 남아있는 화살도 거의 없습니다.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아녀자들과 노인, 아이들은 얼마나 되는가? 1,000명 남짓됩니다, 장군. 그들은 내보내는 것이 좋겠어. 장군, 남강을 이용해 인근 육지로 보낸다면 어쩌면 그 목숨들만이라도 구할 수는 있겠지. 속히 조처를 취하게. 더 지체한다면 그들의 목숨조차 구하지 못할 것이야. 알겠습니다, 장군. 지금 뭐라 갑니까? 가긴 어딜 가란 말인겨? 남강에 가면 나룻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일세. 왜군의 경계가 서울한 곳에 내려줄 터이니. 못합니다. 생때 같은 자식놈들 저거 총알바지로 세워놓고 가긴 어딜 갑니까? 자네들이 가줘야 우리가 더욱 분전할 수가 있네. 가설들이 아니가 밟혀 적과의 교전에 집중할 수가 없다질 않았는가? 언니요, 고마 가수마, 진주성은 우돌이 잘 지킨다 안 합니까? 아이고 야야, 아이고 야들아, 아이고. 아이고 야야. 저 장군. 오늘 밤을 넘기지 마라. 성을 뺏을 수 없거든 모조리 불태워버려. 알겠는가? 조선놈들 이제 무기가 바닥이 난 모양이로구나. 좋아, 지금이 기회라.
군사들은 모조리 해버려! 이제 조선군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아니, 자네들은... 한놈 팔지 말고 버터 외놈들 무찌를 생각을 하소마! 돌멩이는 우리가 얼마든지 갖다 드릴꼬마! 하모여! 하모여! 물러서지 마라! 단 한 명의 적도 도성을 하락지 마라! 알겠느냐!
10월 10일 지루하게 이어졌던 진주성 전투는 진주성 관민들과 의병들의 분전에 힘입어 이렇듯 조선군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리고 있었다. 진주성 전투는 절대적인 열세인 3,800의 조선군이 3만에 이르는 일본군을 상대했던 기적과 같은 전투였다. 또한 개전 이래 승승장구해온 일본 육군에게 참혹한 패배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육로를 통한 전라도 진격마저 저지했으니 진주대첩의 의의는 실로 크다 하겠다.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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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치열했던 진주대첩의 최고 지휘관 진주목사 김시민은 분전하던 중 적의 총탄을 맞고 전사기에 이르니 그의 나이 향년 39세였다. 선조 37년 선무 2등 공신 상락군으로 책봉됐고 숙종 35년 충무공으로 시호되었다. 전라 좌도 수군절도사 이순신은 들으라. 과인은 전라 좌도 수군절도사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 겸 삼도 수군 통제사로 제수하노니 한산도 둘포에 통제영을 설치하고 전력을 모아 외적의 무리를 온전히 소탕할 것을 명하노라. 전하, 신 이순신 신명을 다해 전하의 뜻을 받들 것이옵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 이것은 전라 경상 충청 삼도의 수군을 지휘 통제하는 수군 총사령관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임진년 일본군의 조선 침공이 시작된 후 그 전란이 이듬해인 계사년까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신설된 관직이다. 군왕 선조가 삼도 수군 통제사의 직을 신설하고 그 초대 통제사로 이순신을 임명한 뜻은 임진년 전란 발발 이후 무려 16차례 해전을 치르는 동안 단일한 지휘권의 부재로 빚어진 극심한 혼란을 막아보겠다는 뜻도 있었으나 그보다 1년 이상 이어져온 전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군왕 선조의 강력한 의지의 천명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순신이 한산대첩과 부산해전으로 지휘권을 장악하고 김시민이 진주대첩으로 무려 3만에 이르는 일본군을 물리치자 일본군의 기세는 눈에 띄게 꺾이기 시작했다. 아울러 1593년 1월 6일 이여성이 이끄는 명나라 원병 4만 3천이 압록강을 건너와 평양성을 공격 수복하고 때를 같이하여 이순신은 웅포에서 또다시 대승을 거두니 전황은 급격히 조선의 승리로 기울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평양성을 버리고 도성까지 퇴각한 고니시 유키나가를 비롯한 4만 천여 명의 일본군들에 의해 이여성이 이끄는 명나라 군사는 벽제관에서 대패를 하고 그 길로 개성으로 퇴각해버렸다. 퇴각하라! 더 이상 전병이 손실을 입는다면 황제의 권위를 빌어 조선의 군왕 선조를 협박하는 것조차 서슴치 않았으니 이런 명나라 군대가 전란을 끝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그러므로 군왕 선조와 전란 조정은 또다시 그 희망을 이순신과 조선 수군에게 걸어볼 수밖에 없었다. 승차를 하례드리겠습니다. 통제사 영감. 고맙소이다. 신명을 다해 통제사 영감을 보좌하여 외놈들을 섬멸하는 데 앞장설 것이외다. 세분 수사 및 여러 장수들을 믿겠소이다. 지금은 계사년 8월, 임진년 4월 전란이 터진 날로부터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소이다. 허나 왜군은 아직도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인근에 포진한 채 조선 백성을 상대로 갖가지 만행을 저행하고 있어. 삼도 수군이 힘을 모아 잔적을 소탕하고 기필코 이 전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외다.
전의 교지가 지금쯤 이순신에게 당돌하였겠는가? 전하, 어찌하여 이순신이옵니까? 전하의 명을 거역한 바도 있는 자이옵니다. 노엽지 않사옵니까? 과인을 업수히 여기고 능멸코자 하는 자가 어찌 이순신 하나뿐이겠는가? 위로는 명국의 경락에서 장수들, 아래로는 세자로부터 조정 중신들, 나아가 그 신분에 과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백성들조차 과인을 업수히 여기고 있음이야. 그러니 도성에 불을 지르고 어가의 술에 돌을 던지지 않았겠는가? 전하, 도성에 수복된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과인이 환도를 미루고 있는 줄 아는가? 도성은 되찾았으나 조선을 되찾지 못했다. 이런 처지로 환도를 한다면 과인이 가장 먼저 만나야 할 것은 바로 분기어린 백성들의 눈길일 것이야. 그를 감내할 재간이 내겐 없어. 전하, 조선을 되찾는 것이 먼저야. 공황을 능멸한 죄인을 버리는 것은 그 다음에라도 늦지라나. 경상 우수사 원규는 들으라. 내 어찌 그대가 조선 제일의 용장임을 모르겠는가? 내 늘 깊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대인바 그대를 수군의 주장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다. 허나 개전 초기 그대가 범한 과실로 인해 아직은 군사들의 마음이 그대에게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그대가 할 일은 오직 상관인 이순신을 바르게 보필하며 때를 기다리는 일이니 휘하 장수의 임무가 어찌 상관의 명을 받드는 데만 있다 하겠는가? 적절히 견제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또한 휘하 장수의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임진년 왜군이 바다를 건너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바다는 적에게도 나에게도 늘 사지였다. 의주 행제소의 문턱까지 다다랐던 적은 평양을 버리고 도성을 버리고 남쪽의 바다까지 밀려 내려왔다. 오랜만에 어명과 함께 찾아온 지기는 종전을 꿈꾸며 조심스레 내의를 펼쳐놓는다. 그러나 여전히 남쪽 바다를 가득 메운 적이 버티고 있는 한 나는 감히 내일을 꿈꿀 수가 없다. 바다를 전장 삼아 적과의 숨가쁜 대치를 버티며 목숨을 이어가는 오늘의 내가 있을 뿐이다. 그 대치를 넘어 적을 섬멸하고 내 손으로 이 전란을 거둔다 해도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조정이 아니다. 상도, 수군, 통제사. 나로 하여금 조선 수군 최고 지휘관인 통제사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은 군왕이 아니라 적이다. 그러므로 적이 내게 바다를 내주고 물러가는 순간 나 역시 통제사의 군복을 반납해야 한다. 외적의 창칼을 온전하게 걷어내는 것, 오직 거기까지가 장수의 소임인 까닭이다. 만일 적을 물리친 후에도 하늘이 내게 명을 이어도 좋다 허락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 늙으신 노모의 곁을 지키고자 한다. 가서 20년 가까이 칼찬자의 아내로서 그 숙명을 감수하느라 이제는 반백이 다 된 아내와 함께 흙을 일구는 농군으로 살고자 한다. 이놈들 수십 척이 당황포에 진을 치고 노략질을 일삼고 있다는 첩보고만이라. 속히 전군의 경계령을 내려라. 장군! 왜군들의 공격진 말라시는 유정 장군의 명을 그새 잊으셨습니까? 황명을 거역하고 장군이 무사할 성 싶소니까? 못들 하는가? 당장 전군의 명을 내리게. 당황포에 결진하여 적을 물리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장군. 예, 장군. 이순신 그놈이 왜군을 공격한다 했단 말이냐? 하잘 것 없는 조선군 장수 따위가 어찌 황명을 거역하려 들어?
내 놈은 그거 하나 막지 못하고 대체 뭘 한 게야? 소간에 목을 베겠다. 협박까지 하는 바람에. 뭐야?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당장 이순신을 잡아들여 내 이놈에게 황명을 거역한 죄를 엄히 묻고야 말 것이야. 뭘 그리 장승처럼 서 있는 게야? 어서 잡아오지 않고! 이순신 그자가 순순히 제게 오라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도독 유정이 마음에 걸립니다. 순변사 이빈조차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역시 도독 유정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출전을 한다면 장군께서는 명군 수뇌부의 견제도 감당하셔야 할 겁니다. 잠시 출전을 미루고 도운수이신 권율 장군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 동안 왜군이 본진으로 퇴각을 하면 어쩔 것인가? 하오나 장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생각해야 하네. 우리는 조선의 장술세, 조선의 장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안위야. 그 안위를 위협하는 적이 눈앞에 있거늘 어찌 전장에 나아가길 주저한단 말인가? 출전하라! 어찌 열려라! 출전! 출전하라! 1594년 갑오년 3월 4일 통제사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한산도 통제영을 떠나 탕항포로 향하게 된다. 이순신의 통제사 취임 이후 첫 전투인 제2차 탕항포 해전이었다. 당시 삼도 수군이 보유한 전선의 수는 판옥선만도 124척에 달했다. 통제사 이순신은 이 함대를 탕항포 해전을 치르기 전 넷으로 나누어 분산 배치했다. 일단 견내량의 20여 척의 함대를 배치해 본영을 방어했으며 정도와 사위말 사이의 4km 해상에도 역시 함대를 배치했다. 이는 제포, 웅포, 안골포, 가덕도에 포진한 적이 일거에 몰려나와 배후를 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머지를 주력 함대로 배치, 전라좌수군과 경상우수군에서 각각 전선 10척, 전라우수군에서 전선 11척을 선발하여 특별 공격함대를 편성, 탕항포, 오리량, 진해를 일제히 공격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통제사가 이끄는 삼도수군의 잔여 함대는 저도 인근 바다에 하객진을 펼치고 도주하는 적을 맞아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정이다! 정이다! 이건... 방포하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방포하라! 방포하라! 사형을 내키지 마라! 외놈들 모가지도 내키지 마라! 물어 대가리 놈들 머리통에 분노의 화살촉을 꽂아라! 최정전! 방포하라! 방포하라! 적선 한 척도 남기지 말고 분멸하라! 방포하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1594년 3월 4일과 5일 양일간 펼쳐진 제2차 탕항포 해전에서 이순신의 함대는 두 차례 전투를 벌여 적선 31척을 분멸한 전공을 올리며 또다시 압승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물리친 적의 수는 정작 얼마 되지 않았다.
조선 수군의 위력을 익히 알고 있는 일본군이 공격을 받기 무섭게 배를 버리고 육지로 상륙해 도주해버렸기 때문이다. 적선사를 한 적은 모두 분멸하였습니다만, 육지로 도주하는 적들은 물리치지 못했사옵니다. 결국 순변사 이빈이 육지에서 내응을 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장군. 육지와 바다에서 협공을 해야 외적을 섬멸할 수 있다 그리 강변을 하였거늘, 퇴각 명령을 내리게. 일단 한산도 본영으로 돌아갈 것이야. 알겠습니다, 장군. 퇴각 명령을 내려라. 본영으로 돌아간다. 담도사의 명운은 여기까지인 듯 싶소이다. 뭐하라? 내가 누군줄 모르시오? 나는 대명국 황상의 사자 담종이뇨. 귀국과 강화를 목적으로 진중에 머무르고 있는 사자를 이 험하게 대하는 법은 없소. 닥쳐라! 곧또 장군 강화라 했대. 이놈들이 우리 일본국과 강화할 마음이 있겠나지? 강화를 할 마음이 있다면 어찌 조선 수군을 시켜 우리 일본군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단 말이오이까?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조선 수군이 우리 일본의 전선 31척을 그대로 날려버렸어. 뭐요? 강화군 뭐고 없어. 내 내놈의 목을 베어 명나라 진주에 보내고 당장 군부의 연락선을 띄워 원군을 보내달라 태압전하게 주청을 할 것이야. 뭐자기야! 이놈의 목을 베지 않고! 어? 멈춰라! 뭐하는 짓이오, 가토 장군? 나서지 마시오, 고니시 장군. 명국의 사신을 위해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나는 처음부터 니놈이 주장한 강화 따윈 마음에 들지 않았어. 강화는 태압전하의 뜻이오. 내 니놈의 농간임을 모를 줄 아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이놈은 시작에 불과해. 이놈을 시작으로 조선놈이든 명나라놈이든 다 쓸어버리겠다 이 말이다! 이순신의 군복을 벗기는 것이면 장군의 심기를 달랠 수 있겠소이까? 아무리 분기가 하늘을 찌른다 하나 이리 성마르게 행동하시면 장군이 얻을 게 뭐에 있겠소이까? 고니시 장군의 말대로 강화를 결정한 것은 귀국의 태압전하십니다. 헌데 어찌 그 명을 거역하고 사자의 목을 치려 하십니까? 장군,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책임을 지고 이순신 그 자를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설마 가토 장군이 우리가 태합전하의 항서를 조작한 걸 눈치챈 건 아니겠지요? 그를 아는 것은 오직 고니시 장군과 저 그리고 심유격뿐입니다. 한편 이 시기 일본군 진영에서는 희대의 사기극이 진행되고 있었으니 명국으로 보내는 히데요시의 항복문서를 조작한 사건이었다. 1년 전 심유경은 명나라 황녀를 일본 황실의 후궁으로 줄 것과 조선 사도를 할애할 것을 골자로 한 히데요시의 강화 약관을 받아들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히데요시의 요구는 명나라 황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었다. 심유경 또한 그를 모를 리 없었다. 이에 심유경은 일본의 요구를 허공과 허봉, 즉 조공의 허용과 히데요시를 왕으로 책봉해달라는 것뿐이라 축소하여 보고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명나라 조정은 히데요시의 항복문서가 없이는 그마저 허락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못 박았다. 그러나 대륙정벌의 꿈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히데요시가 명나라의 항복문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고니시와 심유경은 승려 겐소에게 거짓 항서를 쓰도록 한 것이었다. 본국으로 돌아가 항표만 전달할 수 있다면 허공, 허봉은 물론이거니와 잘만 하면 조선 사도를 일본에게 할양하는 것도 윤허받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때까지 조선군의 준동을 막아야 하는 것이 중하오이다. 저들이 준동하여 가또와 와키자카든 호전성을 부추긴다면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며. 하면 이리 하면 어떻게 쏘이까? 폐물 내리라 했소이까? 그렇습니다, 담도사. 조선군이 저리 준동을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소이다. 우리 일본군 장수들은 그 기질이 원체 호전적이라서 말이죠. 나아가 우리 일본국과 귀국의 강화는 매우 요원한 일이 될 겝니다. 심의격. 그러니 속히 폐문을 내리시랄 밖이에요. 황제의 사자가 내리는 폐문은 조선의 군왕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법. 제 아무리 이순신이라고 해도 그를 받고는 함부로 준동치 못할 겝니다. 이순신의 당항포 해전 직후 히데요시와의 강화를 위해 부산 일본군 진영에 머물고 있던 명나라 사신 담종이는 일본군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왜군을 공격치 말란 어처구니없는 명령서를 내리게 되니 이른바 금토패문이었다. 지난 3월 4일과 5일 양일간 꽤나 혁혁한 전공을 세웠더군요. 전공을 세웠으면 크게 상찬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광명을 거역한 죄인을 상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게다가 그 전투로 인해 명국의 대신을 공경에 처하게까지 했으니 그 죄를 어찌 씻으려 하시오. 적을 물리친 일을 죄라 하시니 난감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외영에 머물고 있는 담도사의 금토 폐문은 받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담도사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천병의 뜻이자 나아가 황상의 뜻이기도 하오. 그 점을 명심해야 할 겝니다. 지금 명나라 중신이 그대들 나라 조선을 위해 강화 협상을 진행 중이요. 그러니 당장 왜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시오. 하면 내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소? 불가하오이다. 동제사. 전범의 사과 한마디 없는 강화 협상은 인정할 수 없소이다. 강화를 원한다면 마땅히 이 전란의 주범인 외국의 태엽 히데요시가 이 나라 조선의 백성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요. 허나 무엇보다 외군은 강화할 뜻이 없어. 동제사. 웬 줄 아십니까? 외군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조선 백성들을 상대로 노략질을 멈추지 않고 있소이다. 아니 개전 초기보다 더 심해지고 있소이다. 근데 어찌 저들을 평화를 원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소이까? 우리 대명국의 사신이 부산 외군 진영에 머물고 있어. 그의 안위가 어찌되든 안중에 없다는 겐가? 앞으로 우리 명군의 허락 없이 외군을 공격하지 말게. 외군이 일체의 군사 행동을 멈추고 즉시 철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 명나라 도독 유정이야. 조명연합군의 지휘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모르나? 조선을 구할 책임은 우리 조선군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내 명을 거역하겠다는 겐가? 그러고도 자네가 무사할성 싶은가? 도독 유정이 말이야. 어찌 일개 장수가 군왕인 나보다 자신에게 더 당당할 수 있냐며 분기 어린 장계를 했어. 천병 앞에서 군왕보다 더 당당한 장수라. 전하. 민심이 그에게 있으니 군왕인 나보다 더욱 당당해질 수 있는 일이겠지.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장수를 어찌 내 손으로 내칠 수 있단 말인가. 세자가 도독 유정을 만나야겠어. 군왕된 자의 자격으로 그를 설득하도록 네 힘으로 이순신을 지켜줘. 하바마마. 전란이 터진 이후 여러 해 동안 분조를 이끈 바 있으니 충분히 군왕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음이 이미 입증됐어. 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 조선을 이끌 힘이 없다. 조만간 세자에게 선의를 하고 뒷방으로 물러나야지. 하바마마. 그 무슨 망극하신 분부시옵니까? 분부 거두어주시옵소서. 아니야 아니야. 이제 이순신은 이 아비의 신하가 아니라 세자의 신하야. 열과 성을 다하여 그를 지켜줘야 하는 게야. 하긴 세자는 이 아비보다 인재를 더욱 살뜰히 아끼는 덕성을 지녔으니 능히 이순신을 지켜주고도 나음이 있을 것이야. 이 나라 조선의 명운이 오로지 세자에게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야. 찾아 계시옵니까, 전하? 당분간 말이야. 좌상이 전라도 제찰사 소임을 감당해줘야겠소. 전주에 머물면서 세자를 보필해주는 것은 물론 유능한 장수를 키우는데 힘을 써주시오. 이순신만큼 뛰어난 장수가 둘만 되었어도 명국의 도독 앞에서 이 나라 조선의 왕실이
더 당당해질 수 있었을 것이 아니겠소이까. 이순신에게도 나쁘지 않은 일일 것이요. 내 그에게 너무나 막중한 책무를 오랫동안 감당해왔어요. 이제 그만 전장에서 물러나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소이까? 지당하신 부음부시옵니다, 전하. 내 좌상만 믿겠소이다. 이대로 앉아서 당하실 요량이십니까? 영상대감께서 간절히 대책을 수립하라 하시질 않았습니까? 세자저하와 도독유정의 정면 승부는 승산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장군께서 지휘권을 잃으실 겁니다. 한산성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자리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저하께옵사, 이렇듯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오실 줄을 몰랐습니다. 주상 전하께서도 참으로 무심하시지. 그저 이순신을 해임한다 하신 교지만 내리시면 될 터인데 어찌 귀하신 아드님을 이리 고생을 시킨답니까? 이순신은 파직하지 않겠소. 저하, 그를 파직하고서는 조선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소이다. 이종 장군, 황명을 거역한 방자한 장수입니다.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오이다. 하면 조선 조정이 조선을 구하기 위해 차송된 우리 천병의 최고 지휘관이자 이 전장의 주장인 나의 결정에 회의를 품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습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신을 파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장계를 한 대로 천병을 즉시 본국으로 물릴 것입니다. 뜻대로 하시오. 저하, 조선 조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순신을 파직할 뜻이 없어. 아직 연치가 어리셔서입니까? 어찌 일국의 세자가 되어 조선과 명국의 관계도 잘 알지 못한단 말이오이까? 조선은 대명국의 신하의 나라입니다. 저하께옵사 끝까지 이순신을 도와려 한다면 그는 황상에 대한 반역이라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보시오, 이정 장군! 더는 이순신을 도와주지 마시오. 하면 그 세자의 자리마저 위험하오이다. 황상께옵선 아직 저하를 조선의 세자로 책봉치 않으셨소이다. 반역자에게 황상께어서 저희 나아가 후일 이 나라 조선의 보위를 주고자 하시겠소이까? 당장 이순신을 파직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저희뿐 아니라 주상 전하의 보위마저도 크게 위협을 받을 겁니다. 이제 본심을 내어놓으셔도 좋을 듯하오이다, 좌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어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잠시 말미를 좀 주십시오. 제 어떻게든 이순신을 끌어내리고 장군의 말을 고분고분 따를 수 있는 자로 통제사를 바꿔 끼울 것입니다. 이미 물색을 해놓았고 이제 전하께 주청을 드리는 일만 남았사옵니다. 하오니 부디 군사를 물리겠다는 말씀만 거두어 주십시오. 좋소. 내 좌상의 행보를 일단은 지켜보지요.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장군. 통제사 이순신에게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라 하옵소서. 그것이 세자 저와 주상 전하께 누가 되지 않는 일이옵니다. 속히 명을 내리셔야 합니다. 지체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시위를 끌면 도독 유정의 분기를 더욱 자극하는 길이며 그 분기가 또다시 도성 행궁에까지 전달이 되는 날에는 소신도 더는 손을 쓸 방도가 없사옵니다. 사직을 하라 하세요. 그것이 통제사 이순신에게도 좋은 일이옵니다. 제 스스로 사직을 주청한다면 전하께옵소 그간의 전공을 보아 크게 상찬을 할 것이옵니다. 저하께옵소 어려우시다면 소신이 명을 할 것이옵니다. 그리하여도 좋겠사옵니까? 내가 하겠소. 내가 통제사 이순신에게 사직서를 내라 명할 것이외다. 저하.
조심조심 넘어질라. 조학계 없어. 이 험한 전방까지 어인 행보십니까? 적을 눈앞에 두고 대처하여 싸우는 장졸들을 경력히 위해 왔습니다. 노고가 많네. 위선은 돌격선임으로 머리 부분에 화포를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황연기를 내뿜음으로써 적에게 연막을 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하가판에는 격군이, 상가판에는 포수가 승선하게 됩니다. 가판에는 철판 위에 송곳을 장착함으로써 왜군의 도선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사소! 준비! 발사! 아니, 자네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하. 청양이 옵니다. 얘 머물고 있는 줄은 몰랐군. 전라니, 자네의 모습 또한 꽤나 많이 바꿔두었군. 견딜만한가?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양반 임내의 주석을 전전한 것이 10년하고도 수삼년이나 되옵니다. 허나... 그때는 지금처럼 기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우지는 못했던 듯합니다. 낮 동안의 공무로 고단하시지요. 시장도 아실 겁니다. 오늘 저녁 수라는 말입니다. 저와 통제사 영감과 함께 하시면 어떠하오실런지요. 청양이 자네, 조학이 없어 잡수실 수라를 어찌 이리, 이런 망극한 일이 어디 있는가? 전란이 터진 그날로 장군께서 받으시던 늘 그대로이옵니다. 조학께서선 곧 보위에 오르실 몸, 외람되오나 성군의 자질을 키우고자 하신다면 병졸들과 다른 의전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하신 장군의 마음을 한 번쯤 보여드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겼사옵니다. 고맙네. 지금까지 그 어떤 스승에게도 얻지 못한 값진 가르침이 될 듯허이. 황궁하옵니다, 저하. 듭시다. 궁에서 들던 그 어떤 수라보다 더 달고 맛이 좋을 듯합니다. 저리도 거친 밥을 마다치 않으면서 도성으로는 그리 살뜰히 국물을 챙겨보내신 겝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전선을 건조하고 군사들 훈련의 전투, 게다가 피난민들까지 그리 살뜰히 보살펴오신 겝니까? 어찌 이리도 아범하모하나? 그리고 조정 중신들을 이리 민망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이 나라 조선의 세자인 것이 오늘은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제 나라 하나 제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나약한 나라 조선. 그리하여 상국의 장수의 분기 하나 꼽지 못하는 나약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장군, 장군은 이렇듯 이 나라 조선과 백성들을 지켜왔는데 나는 어쩌면 장군을 이렇게 충직한 신하를 지키지 못할 듯합니다. 세자 저하의 연칠에 이제 약관 제 아들 면이 18이니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연치입니다. 이 나라 조선을 올려놓기엔 아직은 그 어깨가 너무도 작아 안쓰럽기만 합니다. 후일 당신은 이 나라 만 백성의 어버이가 되실 뿐이나 오늘은 그저 늙은 아비를 부끄럽게 하는 조선의 한 아들일 뿐입니다. 통제사께서 도독 유정을 만난다 했소이까? 결국 내가 이리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구려. 힘없는 군왕과 미과하기 짝이 없는 세자가 이 나라 만백성의 유일한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장수인 통제사의 무릎을 꺾어버리는구려.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외다. 장국에서 도독 유정에게 가신 까닭은 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옵니다. 아직은 조선의 군왕이 그대에게서 통제사의 갑옷을 뺏지 않은 모양이로군. 아직 늦지 않았어. 그대가 함부로 준동치 않고 황상이 지엄하신 명을 받들겠다는 약조만 한다면 내 그대에게서 통제사의 자리를 뺏지 않을 용의도 있네. 내가 받들어야 하는 것은 황상의 명이 아니오. 뭐야? 나는 이 나라 조선의 신하이자 만백성의 노복이오. 내가 받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그들의 뜻이오이다. 왜적을 물리치지 말라는 것이 황상의 명이라면 나는 그를 따를 의사가 없소이다. 네 이놈! 허잘 것 없는 조선의 장수 따위가 황상을 능멸하려 들다니 내 놈을 기필코 베어버리고 말 것이야. 장군의 칼의 방향은 틀렸어. 칼을 거두시오. 닥치거라! 장군이라면 멈출 수 있었겠소이까? 장군의 나라 명국에, 명국의 백성들이 오늘의 조선 백성들과 같이 외적의 총칼 앞에 무참하게 터지고 쓰러지고 무너져갔다면 장군은 공격을 멈출 수 있었겠소이까? 지금 나를 팬다 해도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우리 조선군의 진격을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오. 그래도 그 칼로 우리 조선군의 진격을 멈추고자 한다면 장군은 우리 수군, 아니 이 나라 조선 만 백성을 뺄 각오를 해야 할 것이오다.